오늘 할 게임 피파월드고요. 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는 프리에이템, 요 날개 획득할 수 있는 곳인데,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나왔어요. 아니, 뭐야. 여기 프리아이템. 이번에는 요거 무료 아이템이 나오는데, 일단 여기 점프 인투 더 피파 월드컵 요게 와주신 다음에 여기서 터치 주시면 텔레포트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무료 아이템 두 개를 획득하실 수 있어요. 자, 여기 들어와 주십니다. 다음에 리플레이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, 여기 리플레이. 그 다음에 뭐 아무 경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. 중복으로 경기를 봐도 상관없습니다. 일단 이제 애들이 움직이는데 월드컵 쭉 들어가고, 이제 애들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딱 지금 멈췄죠? 그럼 1이 채워집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총 20번, 두 개의 아이템 먹고 싶다면 20번까지 해주세요. 그러시면은 완료가 됩니다. 귀찮으니까 다른 거안 보고 그냥 중복해서 여러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멈췄지 않았니? 근데 왜 리플레이 전체를 5회 보면 플레이 된다고 하니까 전체 봅시다. 아, 따로따로 최대 5개 보면 되고, 그냥 중복으로 봐도 되는 건 20번이네.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구나. 와, 넣었어, 꼬린. 멈췄고, 이제 세 번째 거. 됐다. 계속 기다려 봅시다. 이제 네 번째 거. 다섯 번째 거 해주시면. 자, 때려주는 것도 귀찮네. 오케이, 이러면 리플레이 오라 다섯 개 획득하실 수 있고요. 이제 중복해서 봅시다. 재설됐냐? 재설된다. 그러면 지금 한번 바꿔보자, 아바타를. 끝났다. 아니, 여기 아래 보이시죠? 저게 지금 오라 같은 게 보이는데, 이게 멋있죠? 이게 준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계속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두 20회 봐서 이 VR 곡을 획득했는데 생각보다 멋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. 피파 월드라는 게임 해봤고,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 안녕. 바이바이.